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도 소주는 너무 아직. 제작진의 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주를 붓는 달인.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 바로 브레이크의 성능을 확인시켜주겠다는데요.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밟아볼까요? 네. 과연 우와! 그 결과는? 우와! 그대로 멈춰버린 자동차 바퀴. 거짓말처럼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혹시 우연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데요. 다시. 봐요. 이번에도 완벽한 브레이크 성능. 소주가 자동차를 세웠잖아요. 네. 예. 괜히 맥가이버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맥가이버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면 안 돼요. 소주를 넣었으면 빨리 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소주 빼고 나중에 브레이크로 교체하셔야 된다. 지난 세월 동안 피나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달인. 포기하는 거 실패고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다. 다가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접거든요. 포기하거든요. 저는 저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노력하는 그에게서 진정한 달인의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전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부업의 달인들. 경상도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장갑의 달인부터 입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오래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봉투를 완성하는 봉투접기 달인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경북 영천에 있는 치킨집에서는 생연필을 덜덜덜 벗겨내는 생연필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엔 또 어떤 달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찾는 소소한 물건들이 있는 작은 가게. 이처럼 소박한 구멍가게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조그만 가게 지키고 있나 이런 기분도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죠. 슈퍼에 있는 물건을 다 합쳐봐야 300만 원 남지. 그런데 이곳에 다리를 웃음짓게 만드는 무언가가 숨어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상자 하나. 이 상자에 그 비밀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고 열어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지우개. 어허, 이 많은 지우개를 혼자 다 쓰시려고요? 그러나 지우개에 예쁜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달인의 작업이라는 사실. 하루 종일 작은 가게 안에서 지우개 포장을 하는 달인. 그리고 엄마를 따라 달인이 된 15 사춘기 소녀가 있었으니 달인에겐 든든한 후원군이 돼주는 딸입니다. 달인이 된 모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총인구가 2,000명도 채 안 되는 남양주시의 한 작은 마을. 막 어쩔 때는 박스가 여기 20박스씩 쌓여 있어요. 요즘에 계속 두 달째 막 여기 박스 천지였거든요. 요즘 들어 자금량이 많아 더 바쁘다는 달인의 업무는 바로 지우개 포장. 하루 평균 3,000개의 지우개를 포장한다는데요. 공장에서 찍어낼 것만 같은 지우개 겉포장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란가 몰라? 이거 기계로 찍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이게 막 종이 이렇게 다 접어갖고 풀칠해서 마르면 비닐 싸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나온다는 그 자체를 몰랐었어요. 이걸 손으로 싼다고 생각을 못했죠.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하면은 종이만 싸는 거라 10원이고요. 네. 네, 요거는 비닐까지 싸야 돼서 15원이요. 그리고 이거는 봉다리에 담아야 돼서 12원이요. 하나당 완성하는. 지우개 하나 포장에 평균 잡아 12원. 자투리 시간 활용이 한 달 평균 6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데요. 진정한 티끌 모아 대산입니다. 부업으로 시작해 8년 넘게 지우개 포장 작업을 해온 유촌이 달인. 빠른 손돌림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두 배의 일감을 처리한다는 그 실력 좀 확인해볼까요? 종이 포장된 지우개 한 손에 감아 쥐고 손끝에 접착제 살짝 발라서 양쪽 끝을 쓱쓱 눌러주면 지우개 포장 완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양 사이드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원래 속도대로 하면은. 네.
자, 다리.